원로 중에 원로이시죠. 우리 공화당 상임 고문이신 전 건국회 회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임덕기 고문님 무대위로 모셔서 좋은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에서 뵙지 못한 우리 당원 동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이 해를 넘기면 세배를 하려면 한 3-4일 걸려요. 온 동네 다니면서 세배 절을 하는데 세배를 하고 나면 무릎이 벗겨질 정도로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전부 새해 인사를 보내는데 이거 지우기도 정말 힘겨워.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세배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차라도 한잔 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만나자는 사람도 있어서 만나면 모두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도 계속 태극기 집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 생각에는 하면 좋겠느냐 안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대답 대회가 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사면복권도 됐고 또 문재인 정권도 무너져 끝마치고 아니 그래도 우파에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태극기 집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대답이에요. 여러분 태극기 집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어요? 당신같이 마음이 느긋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하루빨리 바람길을 가야 될 텐데 못 가고 있어. 지금 정권이 바뀌기는 해도 아직 하는 꼴을 보면 우리 마음에 꽉 들어차지를 않아. 우리 마음에만 안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초조해야 하고 있어. 그 초조한 마음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알리는 방법은 하나하나가 다 대통령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들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과감을 질러야 이 사람들이 정신 좀 차리고 바른 길을 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기야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그 동조를 하더라고. 하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병든 정치인들 침을 가지고 찔러야 돼 가슴을.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정치를 여당 야당이 싸우는 걸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좌파 우파가 싸우는 겁니다.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여와 야가 싸우는 정치는 자동차의 양바퀴 모양으로 차가 잘 굴러가는데 고속도로로 갈 거냐 국도로 갈 거냐 비포장도로로 갈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큰 걱정거리가 없어. 그러나 지금 좌와 우가 싸우는 거는 오른쪽에 바퀴는 바람이 꽉 차 있는데 왼쪽 바퀴는 빵꾸를 내놓고 있어. 그러면 이 자동차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들이 정권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이 정부가 실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도록 할 건가, 이것만 밤낮으로 궁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보같이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있어요. 이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를 아직 못 차리고 있는데 이 국민들을 깨우치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벽기 들고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좀 해줘, 이렇게 감을 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없는 국민들도 깨우쳐야 되고 정신 못 차리는 정치인들도 깨우쳐야 되니까 여러분들 올해 한 해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 다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다음 집회는 언제 날짜가 잡힐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반갑게 만나니까 정말로 기분이 흡족합니다. 여러분 새해 안에 더 건강하시고 우리 열심히 싸워서 대한민국 바른 길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고모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